네, 경기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기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KGU 학종 면접특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스팟 논술 면접의 홍영 원장입니다. 스팟 면접팀은 각 대학별 모의 면접 과정을 준비해 놓고 있고 특히 KGU 학종 면접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KGU 학종의 정원은 무려 745명입니다. 여기서 수원 캠퍼스, 광교 캠퍼스죠. 660명이고 서울 캠퍼스는 85명인데 서울 캠퍼스는 관광문화대학의 인문계열 학생들과 예체능계의 미디어 방송학 과 여기에 해당하는 학과들 8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인문대, 예술체육대, 지식정보서비스대 그리고 네, 응용과학대학, 창의공학대학은 수원 광교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GU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방법입니다. 1차 서류 100%,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그것을 네, 100%로 평가해서 2단계에서는 70%로 내리고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면접 30%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KGU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입니다. KGU 학생부 종합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학종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먼저 대기실에 입실을 하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전달받습니다. 휴대폰 수거한 다음에 면접실로 이동해서 면접실 입실합니다. 대기실에서 면접실로 이동할 때 이때가 가장 많이 떨리죠. 면접실에 입실해서는 어차피 면접이 시작되니까 오히려 그 직전이 많이 부담됩니다. 제출 서류 확인 면접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서 면접이 이루어지고 끝나면은 귀가하면 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어지느냐? 평가 요소를 먼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발전 가능성, 신뢰성,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인성. 인성이 15%이고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25%, 발전 가능성 30%, 신뢰성 30%. 전공 기준으로 발전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잠재력이면서 또한 전공과 관련된 전공 적합성이다. 이렇게 봐도 관계없습니다. 먼저 인성 공동체 의식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나눔, 협력 이런 부분이 있느냐. 타인 상황과 고려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추었느냐. 그러니까 자신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그리고 상황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추었는가. 기초적인 인성 부분 것에 해당하고 생활기록부 면접에서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학생이 과학탐구대회의 주제와 본인이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그럼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런 일을 제가 해냈습니다. 그랬을 때 네, 면접관 추가 질문이죠.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이고 우리 대학에 왔을 때 그와 같은 역할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역시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동아리 행사 준비에 본인의 제안에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아리 행사 준비를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들에게 권유했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냉담했다. 왜 친구들의 반응이 냉담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고 추가 질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냉담의 반응을 받았었을 때 학생은 어떤 기분이었고 그리고 이 동아리 행사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이와 같은 추가 질문이 들어갈 수 있다. 기본적인 인성 부분 겁니다. 비중은 작지만은 기초 인성이 안 돼 있으면은 다른 걸 잘 봐도 합격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25%. 제가 비중이 작은 것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기초적인 것에 충실해 달라는 겁니다. 질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설명했는가? 사용하는 어휘를 봅니다. 질문 과정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의 면접 문항이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했겠지라고 추측해가지고 답변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질문을 이해 못했으면은 질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무엇을 질문한지 모르는 경우 있습니다. 긴장해서 그때 의사소통 능력이 딸리지 않으려면은 확인해서 네, 제가 교수님의 질문을 제대로 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서 당당하게 요구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훨씬 낫지 A라는 질문으로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의 의도는 B였어요. 그런데 A로 답변해버리면 바로 그것이 동문서답이 되고, 얘 무슨 똥딴지 같은 얘기하는 거야? 라고 되어버리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신뢰성 부분이죠.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평가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가? 지원자의 말이 서류 평가와 일관되고 믿을 만한가? 즉, 전형적인 서류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서류의 신뢰성을 면접을 통해서 확인한 것. 무슨 수업 중에 토의 주제와 본인의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확인한 것. 클러스터 수업 내용 중 관심 주제 보고서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우리 학생은 동아리 활동 중에 본인이 주관하는 동아리 활동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대회를 주최한 경력이 있는데, 토론대회 중에서 학생들이 발표했던 토론 주제는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이와 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다음, 발전 가능성입니다.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과 기초 역량이 충분한가? 학교 활동 경험과 활동 과정이 능동적이고 목표 지향적인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과 기초 역량, 즉 전공 적합성을 물어본다는 거죠. 예, 예시 문항, 무슨 학과 협업 과제 활동이 많은데 이런 활동을 해본 사례가 있나요? 우리 대학 무슨 학과는 팀 프로젝트가 많은데 이런 팀 프로젝트 작업들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 학생은 교과에서 수학과 영어 성적이 과학에 비해서 떨어졌는데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 사례를 얘기해 주세요. 학업 능력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공 적합성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발전 가능성. 그래서 인성, 의사소통 능력, 신뢰성, 발전 가능성을 고루 물어본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답변 준비해줘야 되겠습니다. 물론 면접 문항 예시 부분 것은 학생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면접 문항 예시는 기출 문제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의 사례일 뿐이에요. 오히려 발전 가능성, 신뢰성, 의사소통 능력, 인성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 것을 여러분들이 보다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하고 면접 대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디자인 비즈 학부 있죠? 디자인 비즈 학부는 아이디어 스케치 과정으로 해서 다른 일반 학과랑 면접이 다릅니다. 대기실 입술에서 휴대폰 수거까지는 똑같은데 아이디어 발표 자료 작성하는데 무려 A3 용지 기준으로 60분을 줍니다. 그리고 면접에 입실해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또 별도로 제출 서류 확인 면접. 그래서 디자인 비즈 학부 부분 것은 일반 KGU 학생부 종합 면접보다는 다소 복잡하게 되어져 있다. 또 아이디어 발표 자료를 작성하는데 여러분이 준비를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발전 가능성, 신뢰성, 의사소통 능력 및 인성 부분인데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직접 질문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서 면접을 보는 게 디자인 비즈 학부라는 거 유의해 주세요. 네, 경기대 KGU 학생부 종합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출 서류의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서류 확인 신뢰성이 무려 30%입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 학종에 지원한 모집 단위에 대해서 기본 이해 교육 과정을 확인해 봅니다. 즉 전공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발전 가능성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면접 실전에서 질문자의 요점에 맞춰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사례 답안을 참고로 하고 경기대 KGU 학생부 종합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스팟 면접팀의 모의 면접 과정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면접이 정석 저자진들이 특별히 저자 직강으로 스팟 면접팀을 구성을 했고, 네, 경기대 KGU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 특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스팟 면접팀의 홍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